안녕하세요. 솔라시도 솔라입니다. 이제 솔라시도 그 앞에 나오는 방금 들었던 그 인트로 있잖아요. 요거 인트로를 하나의 노래로 해서 솔라시도 송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아직 아무것도 없고 꽤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막막한 상태. 제발 내 안에 그 창의력을 꺼내야 돼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솔라시도 송을 만들어가지고 솔라시도 송의 뮤비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.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이 노래 하나의 그냥 또 보는 또 재미를 위해서 뮤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.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. 라임. 아, 멍 때리게 되네. 이 솔라시도라는 채널 자체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저의 기운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뭔가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.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요. 아! 제 영상에 개미는 띵, 애띵, 오늘도 띵띵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용뚜니, 뚜니, 뚠 이라고 또 동요일님이 별명을 참 많이 지어줬어요. 뚠뚠 뭔가 이런 거 나오면 뭔가 귀여울 것 같아, 가사에. 창작은 고통스럽다. 제가 오늘은 솔라시도 송을 제가 만든 부분을 녹음을 좀 해보고 대표님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자, 이제 수정을 해볼까요? 아차. 네, 좋아요. 세 번째 녹음 현장에 왔습니다.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이제 최종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. 이 제목이 뚠뚠뚠이에요. It's 뚠뚠뚠. 이지하고 해피한 그런 송이랑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른 완성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솔라시도 솔라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 뚠뚠뚠 뮤비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솔라시도 채널과 노래에 맞는 좀 앙증맞은 뮤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솔라시도 노래. 근데 뚠뚠뚠 나도 저런 건 좋아하는 거 알지? 여러분 좀만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비하인드도 찍고 있단 말이야. 화장 이제 화장 좀 그만해 봐. 제발 너의 본분을 잊지 마. 잊어버리지 마. 그만하라니. 자, 솔라시도 막간 인터뷰. 그래 좋다 좋다 좋다. 뚠뚠뚠의 막간 인터뷰 시간. 이 솔라시도 인트로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. 박수! 왜 만들었어요? 왜 만들었어요? 그래서 오늘은 왔다. 말이 안 끝났어요, 아직. 뮤비 촬영하는데 준비 많이 했어요? 완전 많이 했죠. 이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? 그냥 진짜 솔라시도의 채널에 맞게 밝고 신나는. 그럼 포인트 안무 있나요? 좀 많아요, 포인트가. 뚠뚠뚠! 이런 것도 있고. 와우.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거의 포인트는 뚠뚠뚠인 것 같아, 나는. 동요일님이 자기한테 저작권을 줘야 된다.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. 작사에 그 문별 씨가 참여를 했다. 아! 뭔 소리야! 내 질문을 준비했다고. 장난해. 다 했네, 내가.
과정 얘기했어요? 과정이요? 아 과정! 이게 지금 비하인드로 아마 과정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진짜 힘들었어요. 제가 이제 작곡 작사를 너무 쉬었더니 내 뇌가 정지가 된 거, 뇌정지가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다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. 또 멜로디 라인은 다 쓰신 거예요? 그쵸. 다 도움 안 받고? 아 김도훈 대표님이 이제 주신 거다 보니까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. 그러니까 본인이 다 쓴 거 아니네요? 아니죠. 왜 거짓말을. 죄송합니다. 저와 이제 김도훈 대표님과의 콜라보레이션. 아. 작사는 제가 했죠. 아, 올. 잠깐만요. 그게 좀 걱정이 아니에요. 같이 했어요. 저의 지분이 좀 크다. 아, 아니요. 몇 대 몇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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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예민해요. 아니,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? 아니, 처음에 이거 솔라시도라는 채널을 만들 때 대표님께서 이 인트로를 노래로 하나로 만드는 시도를 나중에 해라. 그러면 대표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? 이게 언니 아이디어가 아니네. 또 오늘 영상 촬영을 또 해주시는 분이 되게 인연이 깊으신 분이라고. 누구요? 너요? 아니요. 누구요? 아니 마음 상했어. 바야흐로. 원조 마마부 TV를 또 찍어주셨던 지금도 이제 솔라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편집도 해주시는 솔라방송 TV도 찍으셨어요. 네, 그러셨었죠. 문별 씨한테도 회의를 준다고. 제가 또 뒤에서 뭘요? 거기까지 할게요. 아 마지막으로 네. 우리 용왕님들 네. 깜짝 놀랄 것 같아요. 이 인트로가 어떻게 노래가 됐을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래가 굉장히 여기까지 네, 별이가 나를 찍어주는 모습을 할게요. 고! 좀 뒤로 가 뒤로 가. 이 자세 묘해. 뭔가 묘해. 감사합니다. 별이다. 솔라다. 진짜 좋아. 그런 스타일 좋습니다. 진짜로 약간 어리게 나왔어. 좋아. 별 26 정도? 네 가지 해주면 포즈를 오케이. 한번 해봐. 어떻게 와. 아 이거 보여주니까 민망하네. 바로 앞에서 테스트 해봐. 그래서 얼음 다이어트 얘 좀 밖으로 좀 언니가 불러 그렇게 안 되는지 말이 너무 많아. 이게 너무 많아. 오.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썸네일 같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안 줄 거예요. 오. 오늘의 이 시도, 오늘은 좀 이런 음악 만드는 과정과 이렇게 영상이 나오기까지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촬영을 해봤는데 또 곧 이 뚠뚠뚠 뮤비가 공개가 됩니다. 우리 용왕님들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,